일본의 병합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공의 시신이 영결식장인 용산으로 향합니다. 전한폐하께서는 국가의 일대 손실인 이공의 죽음을 애도하시어 이공을 정의위로 추서하시고 최고의 훈장인 대훈이 국화대수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애국지사 이공의 장례식에는 황족들과 정부 대관들 뿐만 아니라 이태왕의 국장일에 최대의 인파가 몰려 공의 마지막 하시는 길을 애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이건 전집 대산이요. 우리 열심으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예. 오늘 장사가 다 죽었잖아. 이공의 장례식이란 말이다! 애국지사 이공의! 빙고. 이공이 황천길 가시면서까지 애국을 하시네. 내가 니년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 어딨어? 담사리 어딨어? 담사리가 누군데? 이년이? 확실하다!
여긴 조선 사람들만 장사하는 곳이라고 몇 번을 말해! 자식이 절대 미친년이 어디를 와서 판을 벌냐! 외모 만점의 아들 눈덕에 미녀는 궁상 안 떨어도 먹고 살만하잖아! 어머니! 어머니! 강사하나! 오빠 나 밀었어! 너무 걔네가 너무 바보야? 강사나 여긴 뭐하러 왔어? 어? 저거 우리 떡인데? 개돼지도! 집 앞길을 뺐으면 물고 덤비는 법이야! 개돼지? 아줌씨, 그 쪽발이들 밑구멍 닦아주는 아들놈 믿고 설치나 본데 한 번만 더 기어 나와. 아! 야, 너 우리 강토욕했어? 너? 다다다다다다다 이거 꿈쩍도 안 하네. 이 바보야! 아이고, 진짜! 야, 이제! 아! 진짜! 새끼가! 너 뭐야? 뭐야 이 새끼야? 뭔데 우령을 때려? 메롱 도끼 새끼야! 뭐? 너 일로 와. 일로 안 와! 여러분! 봉달 도끼 잡아봅시다! 새끼 거기 앉아! 도끼 얼른 도망가! 얼른! 구경 났어? 사람이 저 지경인데 구경만 했어? 이것들을 그냥 확! 화가 어쩔 건데? 다 잡아 족치게? 다 죽여버리게? 어머니!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상관하지 말고 얼른 네 갈 길 가. 꺼져! 안 꺼져! 자요, 자요, 자요. 여기 있으니까 제발 좀 받고 떡장 사 좀 하지 마세요. 돈이다. 강사나, 그거 내려놔서. 제 돈이 어때서요? 네 놈도 안 받는다고 했잖아. 죽어서 네 아버지를 무슨 낯으로 보라고 그 돈까지 받아. 저요, 저 못 빼고 무식하지만 제 실력으로 대학 난 것들보다 더 보내요, 저! 쓸개 빠진 놈. 네 형을 이렇게 만든 원수놈들 밑에서 돈 버는 게 자랑이냐? 어쩌라고요, 나한테? 아버지도 죽고 형도 이 모양인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똥개 노릇이라도 해야... 어머니, 안 돼요! 우리 강도한테 하지 말아요! 내 동생한테 하지 말아요! 강도야! 아버지처럼 문제롭다 다 팔아서 독립운동 한답시고 설치해야 돼? 형처럼 고문당하다 바보 천치가 돼야 돼? 조선이 뭔데? 그까짓 게 뭔데? 그게 언제? 나 밥 한 끼 사준 적 있어? 연필 한 자루 사준 적 있어? 내 깜냥엔 해보겠다는데, 살아보겠다는데! 어디 가? 여행 가? 여자 만나러 가? 아버지 별낯 없게 만든 아들 사라져 드릴 테니까 어머니 구미에 딱 맞는 형 효도 받으면서 만수무강 하세요. 강도야! 형아 때문에 화난 거야? 내가 잘못... 강도야 같이 가! 형아가 잘못했어! 이제 좀 시원하냐? 가방 들고 불쑥. 벌써 몇 번째냐 이게? 나 승진했다. 월급도 올랐어. 이제 한 1년만 더 고생하면
엄마한테 문화주택 한 채 딱 사드릴 수 있는데. 우리 형도 동경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형만 고칠 수 있다면 까진 앞잡이 소리 좀 들으면 어때? 자식 착한데? 아버지한테 대드는 사람 찔리게 말이야. 야 일로 와봐.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 대지 마. 아 더워. 뭐야 왜? 피고인 목담사리, 최후 공수를 하세요. 나 목담사리는... 재판장님! 피고인 목담사리는 질서를 해칠 언동을 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일반인의 공개를 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 목담사리는 목숨이 끊어져도, 아니, 죽어서도... 재판장님! 군사적, 경찰적, 발수적인 간소!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통치를 파괴할 것이다!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하느냐. 지금부터 비공개로 재판하겠습니다. 방청객들은 모두 퇴장해 주십시오. 단수! 나가! 나가! 싸움으로 나가! 재판을 속게 하겠습니다. 피고인 목담사리는 유치장을 수없이 탈출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쳐온 데다 제국 정부의 민족 정책에 불만을 품고 노동자들을 규합, 파업과 폭동을 선동해온 자로서 그 죄가 심히 엄중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빙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한 점만 더요. 미쳐지겠나봐! 뭐야 저건?
인연이! 각주 떨어!